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조치웅 구단대 김쟁구의 바둑 보내드립니다. 제2회 일본 바둑 전황전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판 알파고인 김쟁구. 사실 아직까지는 프로 실력에 못 미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알파고에게 충격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인공지능이 또 프로기사를 상대로 호선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는 알파고와는 조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프로기사에게 호선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 3번기 2국에서 지금 딥쟁구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또 한 번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는 1-1. 오늘 3국 최종국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이 두 판의 바둑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조치훈 구단과 딥쟁구의 바둑 1국 어떻게 이어졌는지 먼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이 바둑은 이제 1국을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조치훈 구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알파고 때와는 좀 달라요.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지하게 뭐랄까요, 좀 정석과 같이 인간하고 도듯이 뒀었는데 네. 이번엔 조치훈 구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느낌으로 초반부터 양회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조치훈 구단이 예전에는 양삼삼을 즐겨 두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치훈 구단이 공식 시합에서 양회목을 두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자, 한번 그래도 얼마나 네가 한번 두나 보자. 네. 네. 조치훈 구단이 알파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상대로 늘 자신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무 이세돌 구단이 상대를 의식해서 둔 것이 패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재밌게 초반 포석을 짰습니다. 자, 초반에 이 장면에서 이제 조치훈 구단이 여기를 파고들어서 이제 워낙 이 조치훈 구단 자체가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바둑을 두었는데 사실 개인 봤을 때는 이 수 때문에 이 바둑을 좀 그 고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금은 이렇게 두 칸 정도 벌려서 두어 가는 것이 지금은 정수였는데 네, 실전에 보면은 실리를 너무 이렇게 탐하다 보니까 딥쟁구의 이 반격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사실 조치훈 구단이 포석이 좋지 못했습니다. 네, 뭐 딥쟁구도 그렇고 알파고도 그렇고 초반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둑을 오늘 3국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파고랑은 같은 인공지능인데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건 한번 차차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바둑을 보셔도 좀 알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전투적입니다. 딥쟁구의 그 기풍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확실히 알파고랑은 달라요. 네,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수를 들고 나왔고요. 이 귀를 그냥 버리더라도 이쪽을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조치훈 구단이 뭐 타게 하면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수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진 않는데 자, 이제 공격을 하다가 적당히 공격을 해놓고 다시 또 이쪽 반격하는 이런 것만 봐도 딥쟁구의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나온 바둑이었고요. 지금 바둑은 확실히 지금 백이 조금 주도권을 쥐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흑 입장에서는 좀 사느라고 좀 급급한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네. 예, 이때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사실. 백이 주도하는 형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세 점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백이 또 두터워져서 이쪽을 또 침입해가는 수순이 와서는 여전히 백이 좀 좋고요. 근데 이제 딥쟁구가 확실히 공격적이라는 것이 이런 장면에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도 충분한 지금 바둑이고 백이 괜찮은 바둑이었었는데 네. 굉장히 타이트해요. 여기서도 붙여서 이걸 바로 치받고 끊어버립니다. 힘이 좋네요. 네, 이게 좀 확실히 저희가 알고 있는 알파고랑은 좀 달라요. 네. 네, 인공지능 같은 인공지능이지만 두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젖히니까 당장 여기가 약간 응수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손을 빼고 다시 또 중앙 그 우변의 흑대마를 공격을 해 나갑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뭐 계속 이런 것도 이제 2단을 젖히고 급소 한 방을 가서 정말 알파고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뭐 최철한 구단이나 네. 백홍석 구단 뭐 이런 스타일의 기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바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이쪽 사활을 건듭니다. 이렇게 꽉 이어서
딥젠고가 이제 이쪽 사활을 움직이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알파고 때도 이런 장면이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네. 좀 굉장히 간단한 사활인데도 실수를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었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정수는요 여기를 젖히고요 넘어가자고 한 다음에 흑이 한 칸을 떼어서 차단하면 이쪽을 치중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으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점을 버리고 이어서 이 형태는 이제 하나를 사석으로 하고 단수를 쳐서 네. 예, 보기 좋게 살아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백 이렇게 흑도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치중을 가면은 꽉 이어서요. 넘어가면 뭐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는 형태로 자체로는 이제 잡히는 형태인데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놓고 막거나 했으면 실전하고는 전혀 다른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전에 보시면 이건 글쎄요 한 3급? 네, 한 3급, 2, 3급 정도면 알 수 있는 사활이에요. 여기를 네. 빈 삼각을 두었는데 흙이 젖혀 있고서 여기를 꽉 이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유감과 형태로 백이 그냥 죽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백이 이후에 잡으러 가도 뒤에서 막으면 너무 깔끔하게 그냥 백이 네. 잡혔어요. 이 딥젠고가 우아 전체를 잃지 못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사활인데 또 이런 거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둑이 사실은 괜찮은 흐름이었었는데 이곳에서의 사활의 착각이 좀 나오면서 결국 후반에도 좀 딥젠고가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치훈 구단의 승리로 바둑이 끝이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도 좀 이런 면이 좀 있었어요. 예, 간단한 사활을 좀 착각하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또 인공지능의 약간 공통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알파고는 역전을 당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다른 점이고. 근데 확실한 거는 알파고랑 기풍이 많이 달라요. 예, 굉장히 공격적인 기풍이고 알파고 왕은 전혀 다른.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기풍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딥젠고의 바둑인 것 같습니다. 자, 딥젠고와 조치훈 구단의 1국 감상하셨는데 1국에서는 역시 딥젠고는 아직 좀 약한가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둑을 보여줬지만 2국에서는 또 정반대였었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2국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2국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네, 네 많은 프로기사들이 2국을 보고서 딥젠고의 실력에 감탄을 했는데요. 결코 프로기사와 두어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왔구나라는 것이 이국에서 이제 딥젠고가 보여줍니다. 네, 그 딥젠고 개발자가 이국에서부터 시간을 조금 늘렸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제 뭐 그 컴퓨터다 보니까 설정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에 사실 일국에서 딥젠고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네. 후반에 좀 생각 시간을 조금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참 설명을 들어도 참 어려운 게 네. 그렇게 시간을 약간 조정을 하면 바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 자체도 좀 신기하고 확실히 1국과 2국 때는 조금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오늘 3국이 이어집니다. 2국에서 보여줬던 딥젠고의 모습 때문에 오늘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조치훈 구단과 딥젠고의 3국 최종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한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은 덤이 7집판이었지만 이 대결은 덤이 6집판이에요. 네, 근데 다른 점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일단은 이거는 일본 그 개발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룰인 6집판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파고와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희가 알파고를 잘 아니까. 오늘 이 모습도 알파고와 좀 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인공지능도 좀 여러 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사진이 자꾸 나가고 있는데 그 알파고 때는 100번이 훨씬 세다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사실 5국 때 그러면 내가 한번 흙을 잡고 이겨보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100번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딥젠고는 반대로 흑번이 강하다고 합니다. 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정말로? 뭐 덤 한 집 차이는 아마 크게 의미는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히려 흙을 더 잘 두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현욱 해설위원이 딥젠고와 알파고가 기풍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흑백이 좀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재밌어요. 이제 이 사실 알파고랑 그뭐 몬테카를로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죠. 딥러닝 네. 또는 머신러닝이랑 불리우는 그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비약적으로 이제 이 인공지능 바둑 실력이 강해지는데 사실 딥젠고도 같은 방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풍이 예, 전혀 달라요. 바둑 두는 스타일이요. 네, 이 딥젠고는 예전에 그 알파고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모여서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딥젠고는 한 대의 컴퓨터로 대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제 이바둑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좀 도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제가 그 들은 설명 들은 거를 좀 알려드리자면 그 하드웨어 성능 면에서 알파고와 딥젠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파누이와의 대결에서 그 알파고만 해도 CPU가 1200개. 네. 네, GPU라고 해서 176개를 썼고요.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 당시에는 오히려 더 보강이 되어서 CPU가 1920개가 아마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네.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 조치훈 구단과 펼쳐지는 이 딥젠고의 CPU는 흔히 말해서 이제 그 22코어를 두 개를 쓰니까 44코어라고 봐야죠. 네. 기존의 뭐 컴퓨터로 치면은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의 성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GPU도 네 개를 사용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요 성능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컴퓨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이런 컴퓨터 사용하거든요. 사실 2천만 원도 꽤 나가는 그렇죠. 금액이기는 한데 아까 그 100억 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정말 저렴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와닿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흔히 말해서 1200대 정도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제 두는 거라고 보면은 이번 딥젠고 같은 경우는 단일 컴퓨터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해요. 1대1로 맞대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맞대결에 있어서는 정말 딥젠고가 알파고보다 강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단일 컴퓨터로 두어서 프로기사를 이겨낸다면 사실은 더 대단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역시 오늘 초반도 저희가 금기시됐던 그런 초반 진행을 딥젠고가 들고 나왔거든요. 네, 이제 오늘은 외목을 두지 않았네요. 네, 조시웅 구단이 이제 테스트는 그만이죠. 이제 1대1이니까 오늘 대국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걸쳐놓고 중국식 포석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가와서 네. 협공을 하는 형태. 이제 이런 형태도 프로 바둑에서도 나온 적은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젖힌다거나 또는 이쪽을 붙여서 두는 형태가 있는데 이소영 캐스터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0으로는 잘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서 이렇게 그 협공을 했을 때는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쪽 붙여가는 수를 더 많이 두죠. 붙여서 젖힐 때 끊어가는 형태를 많이 두는데, 네, 이 형태는 사실은 좀 기사들은 잘안 두죠, 100으로. 네, 그냥 젖히고 호구 치는 거좀 싱거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1감은 젖혀가는 건데요. 쳐서 가는 건데 조치훈 구단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1국과 2국을 살펴본 바로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기풍이고요. 전투, 그러니까 돌을 잡으러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예, 알파고랑 전혀 다르죠. 그리고 1국 때도 나왔습니다. 후반 끝내기가 엄청 알파고는 정확한 편이었었는데 딥젠고는 오히려 후반에 실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알파고는 이 중국 사이트의 바둑을 많이 지켜보았고, 대결을 네. 펼쳤고, 딥젠고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바둑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반대의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좀 딥젠고는 더 일본스럽게 저희가 네. 알고 있는 일본 바둑은 좀 모양을 중시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투보다는 좀 길게 가는 스타일, 뭐 이렇게 무난하게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알파고는 그 일본 바둑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알파고는 오히려 한국식 전투를 즐겨 합니다. 뭐 바둑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닮은 점이 있다면 역시 딥젠과 알파고 모두 중앙 운영을 잘한다. 네, 이런 느낌을 주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딥젠고에 대한 정보가 사실 알파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딥젠고가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온 게 된 것이 이제 올 초부터 이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올 초에 컴퓨터 그 세계 컴퓨터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기념대국을 올 초에 그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예, 조친구 당하는 이제 필생의 라이벌이죠. 예, 고바야시 구단에게 그 당시 이제 기념대국을 했는데 당시에 치수가 3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1년도 안 된 거예요. 3점에 물론 승리는 거두긴 했는데 뭐 그 당시엔 그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7월 달에 이 딥젠고가 이제 한국의 조혜영 구단과 예, 2점에 이제 대결을 합니다. 2점에 대결을 하는데 당시에도 2점에 두 집을 이겼어요. 딥젠고 이 컴퓨터가요. 근데 이제 불과 4개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호선에. 이 성장 속도가 거의 가공할 속도죠. 제가 네, 말씀하시죠. 젠이라고 불리우던 게 딥젠고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컴퓨터다 보니까 이제 버전이 계속 바뀐 것 같은데. 네, 그 전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알파고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사실 예전에 바둑을 그 제네 바둑이 사실 기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딥젠고 또는 젠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알파고랑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건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 일반인들도 이 젠 프로그램을 구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사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사실 한번 둬봤어요. 어떻게 젠 프로그램을 한번 둬봤는데요. 이 전 버전인 거죠? 예, 훨씬 전 버전이에요.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뭐 젠 6, 뭐 젠 6 버전이 지금 시중에 나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바둑으로도 한번 둬봤고요. 제가 두 점을 적고도 한번 둬봤는데 제가 뭐 두 번 다 이겼는데 그게 강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한번 좀 평가를 하자면 인터넷으로 한 7, 8단 정도 두는 정도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둔 결과로 많이는 두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천차만별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많이 사용 안 해봤는데 이제 제일 짧게 했어요 시간을. 5초에 한 수씩 두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두니까 네. 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젠 프로그램이 좀 특이한 게 제가 맞뒀을 때는 굉장히 처음에 잘 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두 점을 접었는데 또 두 점을 했는데 또 두 점은 또 쉽게 이겼어요. 이현우 캐셜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실력이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그 치수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상대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겁을 먹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자신이 두 점을 먼저 이렇게 착수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는 게 좀 약해진다거나 아. 예, 그게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아마 근데 그때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젠 프로그램하고는 지금 두어지고 있는 딥젠고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20일에 있었던 이국에서는 딥젠고가 조치웅 구단의 대마를 다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조치웅 구단의 대마 잡기 참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별명이 폭파 전문가잖아요. 근데 아마 일본에서 왜 조치웅 구단을 딥젠고의 상대로 지목을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기풍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딥젠고가 굉장히 중앙 바둑을 많이 둡니다. 당시
제가 이제 조현 구단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조현 구단이 얘기하기로는 딥챙고는 4선 이하로는 거의 두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근데 막 딱 3선을 뒀네요. 네. 3선을 거쳐갔는데 굉장히 중앙 위주로 두어가고 중앙 바둑을 굉장히 잘 둔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았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1국대도 그렇고 2국대도 그렇고 딥챙고가 모양을 크게 만들면 조치훈 구단이 이제 침입해 들어가는 그런 식의 바둑이 됐는데 1국대는 성공을 했는데 2국대는 잡혔습니다. 네. 참 사람이라면 어느 자리를 선택해야 할지 그 어려운 방면이 중앙인데요. 딥챙고는 사실 이 자리가 맞나라고 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현실로서 결과물로서 보여줬으니까 네. 정말 강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딥챙고의 개발자 쪽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제 레이팅 점수라고 이제 요즘에 이 프로기사들도 다 나오고요. 알파고나 딥챙고도 그 점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3,000점 정도의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 딥챙고가요. 그 수치라면은 그 알파고가 그 파누이와의 대결에 펼쳤던 그 수치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수준인데 딥챙고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때 알파고보다는 지금 딥챙고가 좀 더 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파누이와의 그 다섯 판의 기보가 있잖아요. 그 기보와 이번 조치훈 구단과의 이 전황전 기보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딥챙고가 훨씬 강합니다. 네, 훨씬 강해요. 프로에게 호선에 이겼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강하다고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 인공지능 중에서 가장 강한 프로그램이 은별로 기억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은별 프로그램 유명했죠. 요즘에는 은별이라는 이름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공지능과 지금 인공지능은 아예 이제 그 기술 자체가 다른데 당시에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이제 모든 수를 다 계산을 해서 두어가는 암기해서 두는 그런 인공지능이었었는데 바둑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5점, 6점 이 정도 차이 났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정말 정석을 조금만 비틀어가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바둑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써가지고 네. 컴퓨터를 이겨갈 수 있었죠. 그 재미로 좀 즐겨줬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알파고 때부터 이제 많이 나온 건데요. 이 딥러닝 방식 예, 뭐 맨날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스스로 학습을 한다가 이제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컴퓨터 스스로 인간이 개발자들이 많은 데이터, 기보들을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스스로 잘못된 수, 좋은 수를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건데 그 방식이 개발이 된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자, 이 바둑은 지금 제한 시간이 2시간인데요. 조치훈 구단은 뭐 2시간이 너무 짧죠. 네. 한 수에도 아마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인데 1국과 2국에서도 물론 제한 시간을 다 썼습니다. 조치훈 구단은요. 근데 반면에 딥챙고는 1국 때는 55분을 남기고 네, 남겼고요. 2국 때도 52분을 남겼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1.6배 정도 1국과 2국의 차이를 뒀다고 하는데 사실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설정하기에 따름인데 개발자들도 어떤 게 가장 최적화된 건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면서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늘려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그렇습니다. 있군요. 자, 지금 한 칸을 띈 장면인데요. 근데 오늘 바둑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인데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특별한 점은 없어요. 네. 이제 이쪽을 받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을 뒤집어 씌워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 우하 진행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쪽 진행이요? 예. 근데 이 형태는 사실 많이 두었었어요. 프로 바둑에서도 초창기에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리가 흑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100으로 잘 안 두었던 진행인데 집젠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 집젠고 바둑을 보면서 가장 그 놀랐던 게 역시 기풍인데요. 알파고랑 너무 다르다. 인공지능의 기풍이 있구나. 그 딥젠고의 개발자가 갓도 네. 히데키. 네, 이분이 연구자 두 명의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건 그냥 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일본의 그 대마킬러 갓도 마사오 있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 성이 같아요. 그런데 가족 관계일 수도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갓도 마사오 바둑하고 되게 비슷해요. 대마킬러. 네. 연구자께서 이 갓도 구단의 바둑을 좋아해서 그 기보를 많이 입력한 것이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바둑을 대마킬러와 폭파 전문가의 대결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갓도 마사오 구단의 바둑을 그대로 입력했다면 조치인 구단에게 못 이길 겁니다. 네, 그 현역 시절에 거의 조치인 구단이 천적이었어요. 네. 네, 갓도 구단이 거의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치훈 구단은 이곳 한 방이 굉장히 아프지만 그냥 여기는 한 칸을 띄어서 안에서 살아두겠다는 얘기고요. 이쪽 여기 거꾸로 백에게 당하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 칸을 띄어나가면 보통 백도 붙여서 끊어가면 꽉 이어주는 이런 진행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 흑은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진행이 될 텐데 뭐 지금까지 초반 진행은 뭐 누가 좋다 뭐 이렇게 형세가 갈리진 않을 것 같고요. 잘 어울린 바둑으로 보입니다. 그 중국의 커제 구단이 딥러닝 인공지능에는 후반에 약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반전으로 끌고 가는 바둑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또 커제 구단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알파고는 어렵지 않았나요? 사실 이게 아직도 어려워요. 제가 알파고 때 우리 이소영 캐스터도 이제 같이 방송을 많이 했지만 후반에 분명히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치면 실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코 역전은 다 안 당했어요. 이 정도 실수로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쉽게 처리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알파고는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기는 그 길이 확률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뭐 열 집 이기는 것보다 한 집 이기더라도 안전하게 완벽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공지능의 바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기준으로 보면 또 후반이 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아직도 이 그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알파고 개발자나 이 딥젠고 개발자들도 이 딥러닝 방식을 도입을 한 이후로 왜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얘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는 건지 본인들도 모른다고 해요. 이 개발자들도요. 그게 정말 무서운 점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자, 일본판 알파고인 딥젠고가 조치훈 구단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1-1 최종국이 이어지는데요. 과연 3국에서는 어떤 바둑이 그려지게 될까요? 자, 8개월 만에 다시 도전합니다. 딥젠고 대 조치훈 구단의 대결.
동안 딥젠고 조치훈 구단의 바둑 1국과 2국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진행되는 동안에 그 화면에 대한 캡처한 사진을 봤거든요. 네. 보니까 우리 바둑리그 국가대표팀이 몇 대 몇 하는 것처럼 그게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그 일본도 뭐 국가대표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일본은 저 딥젠고가 아마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네. 예, 그 자신 이길 확률 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수치로 아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해설을 한 것을 보니까 예, 한 수를 지금 뒀잖아요. 딥젠고가 지금 여기를 두었잖아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상대방이 여기서 어디를 둘 것인지를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딥젠고가 보여주는 그런 수치를 제가 봤습니다. 네. 뭐 A, B, C, D로 해가지고 뭐 지금 뭐 A가 여기라면 뭐 여기에 또는 또 뭐 다른 데 손을 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정도의 다음 수를 예측을 하는 것을 그걸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딥젠고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딥젠고의 예측대로 그중에 하나를 조치훈 구단이 선택을 했네요. 거의 대부분 네, 그 다섯 가지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한 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다섯 가지 중에 저수 없었을 것 같은데. 저수는 없었을까요? 네, 정말 조치훈 구단 다운 수인데요. 이 두 점은 현재는 살아있는 돌이고 당장 급한 건 아닌데 굉장히 실리적으로 두네요. 네, 이렇게 늘어서 확실하게 백이 이어주면 그리고 나서 아마 또 이쪽을 아마 침입해 들어갈 거고요. 네. 요 세 점은 뭐 당장 둬야 하는 약한 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자꾸 이제 알파고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렇죠. 일반 네. 바둑팬 여러분도 이제 알파고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같은 인공지능이니까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 그때랑은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아요. 일단 당시에 그 아자황이라고 네. 그 대리인 있잖아요. 알파고가 둔 거를 대리인해 한 분 한 6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예, 표정 한번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이 알파고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지금 조치훈 구단과 딥젠고의 바둑은 그 개발자죠. 가토 히데키라는 그 분이 직접 대리 착석을 합니다. 근데 좀 많이 다른 게 표정도 좀 있고요. 끝나고 나면 뭐 예를 들면 1국 때도 그렇고 2국 때도 그렇고 결과가 이제 딱 나오면 바로 즉석에서 복귀를 하더라고요. 조치훈 구단과. 네. 어떻게 복귀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이제 가토 히데키라는 그 연구자분이 네. 바로 대국자인 것처럼 이제 의견을 교환하시고 그러니까 바둑이 꽤 잘 두십니다. 아, 상당한 고수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둑도 잘 두시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 아자왕도 바둑은 잘 뒀죠. 네. 그런데 아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퇴장을 하는 경우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훈 구단과 뭐 말도 통하겠다. 네, 즉석에서 바로 복귀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이채로웠어요. 그 대국하면서 표정이 있고 없고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딥젠고와 두 판을 벌이고 난 이후에 더 인간같이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 착수 대리인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호흡을 받으면서 대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마도 좀 알파고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파고 때는 정말 그 상금도 굉장히 컸지만 어떤 대결 구도였어요. 굉장히 이기냐 지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매치였고 이번 그 전황전 같은 경우에는 이 딥젠고가 한 어느 정도 실력이냐 좀 테스트해보는 것도 있고 약간은 그 이벤트성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보면은 2국 때 조치훈 구단이 돌을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자인 그 대리 착석을 했던 가토 히데키 분께서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어요. 아 해냈다. 그게 바로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개발자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걸 그냥 온몸으로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얼굴로 막 복귀를 주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상금에 대한 게 공개가 안 됐어요. 이번에는 글쎄요, 뭐 당연히 이제 대국료 같은 게 포함이 돼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거액의 상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제목이 제 2회 일본 바둑 전황전이잖아요. 이 바둑 전황전이라는 것도 사실 1회 대회가 있었고요. 이 전황전이 원래는 바둑이 먼저가 아니고 일본 장기죠.
일본 장기에서는 이 전황전이라는 대회가 이미 2012년도부터 벌어졌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프로기사와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대결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게 많이 펼쳐지는 대회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장기와 그 일본 장기는 한국 장기랑은 좀 다르죠. 좀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그 장기에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 최고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대5 이렇게 5명의 그 최고 프로기사가 네.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대결을 펼치는 시기였는데 계속 대결을 지다 보니까 이제 방식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장기 프로기사들끼리 토너먼트를 하고요. 거기 우승자와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끼리 또 대결을 해서 네. 거기 우승자와 마지막 그 1위끼리 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기, 보통 장기나 체스보다는 일본의 쇼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 쇼기 1인자는 컴퓨터와의 대국을 피했다. 두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뭐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는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이 전황전을 하면서 좀 살펴봤는데, 네. 그러니까 장기가 좀 어려운 게 그 한국 장기는 이제 상대방 돌을 잡으면 그게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일본 장기는 그 상대방 돌을 잡은 그 사석에 바둑으로 치면 사석통에 있잖아요. 그 돌이 어느 순간 그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나요? 네, 그 돌을 쓸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물론 바둑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예, 일본 장기 쇼기라고 하셨죠. 그것이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미 컴퓨터가 인간보다 좀 더 강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일본 장기 전황전을 보면요. 대리 착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컴퓨터가 손으로 둡니다. 그 로봇 팔을 네. 만들어가지고요. 이게 인간과 컴퓨터 대결인데 인간이 대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일본에도 로봇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로봇 그 손이죠, 손. 손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소프트 프로그램이 어딘가를 명령을 내리면 그 로봇가 장기를 잡고 착수를 직접 합니다. 로봇 팔로. 예, 그거 이제 영상을 뭐 쉽게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가 바둑돌을 집어서 착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장기알은 좀 납작하다 보니까 잡기가 좀 편한데, 근데 뭐 그거는 기계를 얼마든지 만지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로봇이 계단을 잘 못 오른다고 제가 들어서.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시작할 때 인간 그 프로기사와 네. 그 로봇가 같이 인사를 합니다. 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저희가 로봇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우상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오늘 너무 다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바둑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부쳐 끄니까 지금 딥쟁구가 역을 나를 자 씌웠어요. 네. 자 이렇게 그리고? 되면 여기를 또 끊어 잡고 결국 이 세 점은 지금 흑이 잡았어요. 이렇게 잡은 거 네, 되는 진행인데 오늘도 또 어김없이 조치훈 구단의 또 폭파의 전문가의 마석이 나오겠네요. 잡히면 살면 이기고 네. 네, 잡히면 지는 또 그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또 궁금한 게. 조치훈 구단이 상대이기 때문에 딥쟁구가 어쩔 수 없이 중앙을 두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중앙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 제가 조혜영 구단에게 많이 이제 좀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혜영 구단이 그 두 점으로 바둑을 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다케미야 구단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할 정도로 아주 중앙을 중시합니다. 예, 굉장히 중앙을 중시하고 웬만해서는 3선, 그러니까 4선 이하로는 잘 안 둔다고 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조치훈 구단을 상대해서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좀 중앙 중시로 두고요. 알파고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알파고도 인간 그 프로기사와는 좀 다르게 중앙을 좀 더 중시합니다. 5선을 어깨를 짚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분명한 것은 조춘 구단이 부처 끊어서 이쪽을 끊어잡는 이 수법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도 출발이 100이 좀. 네, 지금 너무 제가 보기에는 100의 사석 작전에 이거는 좀 당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 집이요, 6집, 대략 15집 정도가 불어났어요. 기존 네. 집을 빼고. 그런데 100이 너무 두텁죠, 여기가. 두터워져서. 이쪽은 아직도 뭐 이런 데 침입하게 되면 약간의 맛도 있어서 지금 이 잡은 것은 조금 빠른 감이 있고요. 이제 백이 이제 이런 데를 한 칸 정도 띄어서 지켜가게 네. 되면 여기 모양이 너무 좋아요. 네. 오늘도 초반 포석은 조치훈 구단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조치훈 구단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워낙 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 다음 수 한 칸 정도일까요? 네, 이국대도 사실 이런 형태에서 여기 한 칸 뛰는 수를 뒷전거 두었어요. 아니면 모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하나 밀거나 나를 자 네, 이런 자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의 또 하나의 공통점 중 하나가 선수 교환. 웬만해서는 다 결행을 해둔다. 네. 오늘도 나왔죠. 지금 단수. 이런 거 아끼거든요. 패감으로도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선수가 되니까 안 하는데 인공지능은 이런 걸 다 해버립니다. 지금 바둑을 좀 수치화해 본다면 딥젠고는 몇 대 몇 정도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 제가 이현욱 해설위원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요즘 이제 바둑 리그에서 이렇게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한다면은 53대 47 정도. 네. 그러니까 6대 4까지는 아닌데요. 좀 백이 약간은 기분이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 장면에서 딥젠고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네. 뭐 수치로 계산을 해준다니까. 그 1국에서 한 이 정도 두었을 때는 딥젠고가 51대 49로 팽팽하게 봤었네요.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좋다. 네. 아, 이게 좀 참 이런 게 놀랍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이런 자리에서 한 칸을 띄웠으면 또 도도 한 칸을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며칠 지났잖아요. 2국 두고 나서. 또 스스로 뭐가 생각을 했나 봐요. 지금 이 장면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지금 두 칸을 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김재곤은 분명히. 아까 딱 감각적으로 이현우 위원은 한 칸을 얘기했는데 두 칸을 왜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일단 그때도 한 칸을 두었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두 칸도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있는데 안전하게 두는 것이 견고한 형태가 이제 한 칸인데요. 사실 두 칸보다는 한 칸을 더 많이 두죠. 역시 이제 3-3 뛰어들었을 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흙이 안에서 사는 거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 백에 여기 간격이 너무 넓죠. 아마 지금 조치훈 구단도 아마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사실 2국 때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뭐 딥젠고도 똑같이 두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또 변신을 하네요. 조치훈 구단도 백의 모양을 깨러 들어가기는 해야 할 텐데요. 네, 요즘 이제 인공지능, 특히 알파고 이후로 인공지능으로 바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은 이제 돌바람이라는 네, 프로그램이 지금 가장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이런
딥젠고나 알파고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고요. 지금 중국에서도요, 이 딥젠고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 많군요. 네,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좀 많아요. 뭐 늘 뭘 하더라도. 얼마 전에 그 커제랑 뭐 대결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워낙 이제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만 나오고 있고 아직 뭐 정확히 성사된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서도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 중이고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위치에 올라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구글이 알파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굉장히 자극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 딥러닝 방식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바둑 프로그램을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항상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 그렇죠. 주자들은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붙여간 것이 삼삼은 역시 막아가는 것이 너무 이쪽이 크니까 이렇게 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젖혀가게 되면 이쪽을 젖히고 지금 느는 것도 있고 호구치는 거 두 개 다 있습니다. 늘게 되면은 막고 뭐 날일자 정도로 확실히 이제 삼삼을 뛰어든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살죠. 넓게 살 수가 있어요. 상변의 모양 정도는 내어줘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두어 가고 저 친구는 여기도 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배기 모양 크게 넓히면 또 뛰어들 거예요. 일단 실내는 챙겨놓을 건 다 챙겨놓는 거죠. 네. 그런데 딥젠고는 귀 쪽을 받았어요. 글로 받네요. 하도 중앙을 중요시하니까 저는 당연히 이쪽을 막을 줄 알았는데 저도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둔다고 하면 지금 귀로 막는 게 저도 정수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여기는 뭐 날일자로 두어가고 뭐 한 칸을 뛴다거나 두 칸을 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혹시 상변의 돌도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변의 돌이요? 네. 지금 흙 좌상에 붙여가는 두 돌. 아, 이 돌이요? 아니, 당연히 뭐 공격 대상으로 보는 거겠죠. 여기는 뭐 밀고 갈지 날일자로 가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두어 갈지는 둘 다 있습니다. 알파고와는 다르게 상대가 미생 못 살아있는 돌이 있으면 잡으러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딥젠고는요. 아니, 근데 사활 실수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이러니하네요. 간단한 또 사활 같은 거는 또 착각을 실수를 하는 경우를 또 간혹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딥젠고 개발자 분께서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딥젠고가 알파고랑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세돌과 두었던 알파고 지금은 승률이 아마 딥젠고 입장에서 한 3, 4%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길 확률이요. 3월에 대국했던 알파고와 지금의 딥젠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당장은 알파고보다는 좀 약하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네. 대신에 이제 다른 차이가 아니고 환경 차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하드웨어나 뭐 이런 게 구글 그 알파고는 훨씬 방대한 이제 컴퓨터와 그 비용 자체도 많이 들었고요. 네. 근데 그 환경만 같이 맞춰준다면 그 알파고 뛰어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당시에 그 알파고 대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래머들이 각 분야의 이세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연봉만 20억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던데 가장 흔한 게 박사라고 네. 얘기가 나왔었죠. 아자왕 박사만 하더라도
그 대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이 투자가 됐었다고 해요. 근데 뭐 구글은 그거에 제가 뭐 몇십 배를 얻어냈죠. 뭐 그 후로 구글의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고요. 네. 굉장히 남는 그런 뭐 장사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구글 입장에서는 그런 쇼케이스가 됐고요. 그 인공지능과 한번 대결을 펼쳐보고 싶어하는 기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커제 어떤 분위기예요? 네, 커제는 나오고 있고요. 커제는 너무 본인 스스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실 많은 기사들이 돋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지금 알파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딥젠고가 나왔으니까 두 개의 인공지능일 것 같은데 알파고는 사실 얼마 전에 또 뭐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네. 그때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프로 기사를 두 점 정도 접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프로 기사로서 동의하세요? 그때 저는 사실 너무 황당했고 예. 과연 가능할까?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빨리 결과를 저기 대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발표만 해놓고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뭐 한 내년쯤 새로운 대전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썰들이 돌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해야 하는 거지 하도 그냥 이렇게 온갖 썰들이 많아서요. 이런 감각은 프로의 감각과 아주 비슷하죠. 일단 이 세 점은 당장 공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안녕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뭐 흑에게 유일한 약점이죠. 여기를 한번 침입해 가는 겁니다. 그 알파고 대국했을 때는 초반 진행을 좀 보더라도 인공지능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딥젠고는 어떤 편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딥젠고 1국, 2국을 봐도요. 이게 인공지능의 바둑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보지 않는 한 전혀 눈치를 못 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치 연구단도 그런 얘기를 했죠. 보면 두면 둘수록 인간같이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딥젠고는 알파고보다도 훨씬 인간처럼 둬요. 그러니까 특별히 굉장히 놀랄만한 특이한 수들은 두진 않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이 바둑도 지금 전혀 그런 면이 없죠. 하나 지금 이거 단수친 거. 이런 거는 원래 교환 안 하는데 얘는 교환을 하잖아요. 그거 말고는 지금 전혀 이상할 인공지능답다? 뭐 이런 네. 느낌 전혀 없고요. 만약에 이 대국이 딥젠고가 아니고 아마추어가 둔 대국이다. 이러면 좀 혼낼 만한 장면이 있었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없나요? 네, 전혀 없고요. 지금까지는 뭐 제 눈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또 흙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딥젠고는 다섯 가지 정도 예상을 해볼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젠이죠, 젠. 딥젠고라는 젠 프로그램들을 또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 알파고는 저희가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직접 일반인들이 사용은 못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시중에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젠은 프로그램은 현재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어요. 물론 조금 약한 버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더 친숙하죠. 누구나 이거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딥젠고가 이번 전황전에 승리를 거두면 이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지금 조치 연구단과 대국하고 있는 이 딥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이 딥젠고는 좀 아껴둘까요? 너무 비싸서 네. 네. 이게 뭐 아까 2천만 원이라 그랬는데 물론 알파고처럼 비싸진 않지만 이게 나오기 좀 힘들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젠이 지금 프로에게 한 두세 점, 세 점 정도라면은 이제 젠 6까지 나왔으니까 7이 나온다면은 그거보다는 확실히 더 세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프로기사로서 두렵기는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어디까지나 이제 발전을 해서 나올 것인지. 네, 지금 알파고만 하더라도 계속 개발되고 학습하고 이 버전을 계속 새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봤을 때 바둑이 경우의 수가 무한이라는 말을 더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게임이라고 봐야죠. 이런 종 중에서 가장 이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컴퓨터 개발자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장면은 그 아주 갈등이 많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어느 한쪽을 지키는 거랑 중앙을 붙여서 틀어막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중앙을 틀어막게 되면 이제 백이 끼워서 가게 되면 이진행이 됩니다. 네, 단수 치면 다 이어두게 되는데 현재는 축이 성립이 되질 않죠. 단수 쳐도 나가서 네, 흙이 좋습니다. 축이. 네, 이거는 일단 이 싸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축이 불리하다면 백이 끼우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수는 없을까요? 네, 그냥 늘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게 흙이 이제 중앙을 잇게 되면 중앙 이 약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백이 답답해요. 안에서 살더라도 좀 답답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받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이게 그렇게 큰 형태, 큰 모양도 아니고 나중에 또 귀를 붙여가게 되면 또 집이 많이 깨지는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라서 지금은 중앙으로 좀 붙여서 가고 싶고요. 간혹 이렇게 우화가 두터울 때는 백 한 점을 잡으러 갈 때도 있던데요. 네, 뭐 두터울 때는 붙이는 거 또는 입구자로 두어서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잡힐 형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붙여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밀고 가면은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젖혀서 둔다고 하더라도 사는 형태는 나오는 모습입니다. 조치훈 고단 이 장면에서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연욱 해설위원은 초반에 있어서 점수를 100쪽에 더 줬는데요. 자, 과연 조치훈 구단은 이 바둑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